안녕, 나 울트라 디세이브야. 만나서 반가워. 장난감 이제 유튜브 채널 온 것을 환영해. 오늘만 장난감은 바로 깜짝 바퀴벌레 껌. 이게 뭐지? 와, 여기 앞에 보니까 웬 껌이 있는데? 여기 왜 놀라고 있을까? 오, 1,000원이나 써 있다. 옆에는 오, 이렇게 날씬해 돼 있고, 뒤를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네. 신양, 광명, 아트 앤 크래프트에서 만들었고, 한인 맨파워에서 수입해서 다이소에서 판매하고 있어. 우와, 이렇게 갖고 노는 거구나. 좋아. 그럼 지금부터 한번 꺼내볼까? 이얏. 오. 꺼냈다. 이거 뭐야? 그냥 껌이잖아. 오, 우리가는 그냥 민트 껌인데. 오, 이렇게 뻥 뚫려 있지? 뭔가 신기한데. 좋아. 그러면은 한번 설명서 있는 대로 내 친구 토토한테 갖고 가서 한번 시험해보겠다. 도토야! 도토야! 안녕? 안녕, 울트라 디세이버. 무슨 일이야? 오, 오랜만에 만났는데 선물로 껌좀 주려고. 이엇! 어? 껌? 나껌 좋아해. 어? 민트껌이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이다. 그래, 하나 먹어. 좋아. 이엇. 껌이다. 껌을 먹어야지. 이엇. 이게 뭐야? 으아! 바퀴벌레다! 엄청 웃기네. 오, 이렇게 갖고 논 거구나. 이거 뭐 진짜 바퀴벌레 같아. 오,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 여기 있는 바퀴벌레의 모형을 이렇게 뒤집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하면은 감쪽 같은 껌이잖아.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면은 쫙. 오, 바퀴벌레가 손에 딱 닿을 수 있게. 깜짝 놀라겠어. 자, 여기 모양을 보니까 진짜 바퀴벌레 같아. 실제 바퀴벌레를 갖고서 만든 건 아니겠지? 다행이다. 플라스틱이다. 우와. 근데 너무너무 세밀하게 잘돼 있어. 진짜 바퀴벌레라고 느낄 정도야. 우와. 여기는 민트껌이라 써 있는데, 뒤에를 보니까, 경고 표시가 있네. 절대로 아픈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장난치지 말라고 돼 있어. Made in China. 그렇구나. 그리고 먹으면 안 돼. 딱딱한 쇠로 돼 있거든? 자, 이렇게 해서, 친한 친구들, 아프지 않는 사람에게만 장난을 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말아요. 여기까지 해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리고 토토야 미안해. 바이바이 바이바이. 으아!